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39번째 철학관 창업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서울만 다녀오면 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 미세먼지인가? 그게 굉장히 제가 기관지가 좀 평소에 약한 편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목이 또 좀 새해서 목도리하고 약간 또 한기도 들고 그래가지고 옷도 입어봤습니다. 자, 조금 소리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철학관 창업 그 혼자 하지 마라.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여러 명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철학관 창업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요즘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차리더라도 돈이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보증금 그래야 되죠. 간판 그래야 되죠. 그리고 최소한 뭐 벽지하고 뭐 책상 몇 개라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컴퓨터, 그 다음에 뭐 프린트기,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세트가 필요합니다. 그것만 이리저리 하더라도 이제 제법 목돈이 들어가죠. 그것도 또 창업이라고. 한번 문 열어놓으면 여기저기 또 친구들이 옵니다. 또 아는 사람들이 와서 또 축하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밥 한 그릇이라도 또 사 먹여야 되죠. 그러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뭐라도 하나 차려놓으면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돈이 많이 벌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철학관 창업은 여러분들 한 1년 정도는 거의 집세 겨우 맞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에 많습니다. 철학관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. 여기도 철학관, 저기도 철학관, 온데 철학관입니다. 왜 이제 철학관들이 많은고 하니 뭐 이게 잘 돼가 많은 게 아니고 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. 별로 지금 미천이 안 들잖아요. 예, 큰 뭐 다른 창업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10분의 1, 100분의 1 정도밖에 미천이 안 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뭐 그렇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뭐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이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본의 아닌 피해자가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많다 해가지고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잘 되는 사람들은 또 잘 돼요.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안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로 내가 고전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전을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은 월세입니다. 집세거든요. 집세 아무리 뭐 좀 못한다 그래도 최하 3, 40만 원 나옵니다. 아무리 뭐 얄궂은 데라 그래도 3, 40만 원은 월세를 여러분들이 내야 되죠.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그걸 부담한다. 부담스럽죠. 그리고 또 월세만 나갑니까? 전기세, 또 뭐 물세, 뭐 관리비,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그러면 3, 40만 원이 금방 5, 60만 원이 돼버립니다. 그러면 돈도 제대로 뭐 못 벌면서 5, 60만 원 또 생도 나간다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럽죠. 그러면 또 홍보. 또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죠. 여러분들 홍보를 하지 않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. 뭐 이제 아르마리로 뭐 소문나는 그것도 한계가 있죠.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해봤자 보통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그중에서 여러분한테 와서 이제 역학을 볼 사람들은 200명 중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 아르마리를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월세, 그다음에 뭐 소득세, 물세, 전기세, 뭐 통신료, 그리고 홍보비까지 하게 되면 100만 원 훌쩍 넘습니다. 한 달 유지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딱 창업을 하고 나면 무조건 겪게 되는 하나의 그 과정과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무작정 내가 문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. 그 돈 벌어가지고 홍보하면 되지. 그 돈 벌어가지고 집세 내면 되지.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당장 큰 이제 뭐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. 이거 내가 생각한 거는 한국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적게
이제 하더라도 제가 방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듯이 한 달에 한 돈 100 정도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한 50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이러는데 혼자서 100만 원 부담하려고 그러면 아니 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100만 원 부담하려고 그러면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이러다 보면 아니 그냥 쫄입니다. 마음이 이제 완전 움츠러들고 뭐 생각이 이제 아주 혼란스러워지죠. 나 이거 정말 잘못 챙긴 거 아니야. 이러면서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듭니다. 그러면 오래 버틸 수가 없죠. 그래서 1년 정도는 버텨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1년도 안 해보고 뭐 한 6개월 해보고 아이고 막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 탁 닫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어떤 걸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. 특히 철학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기 이렇게 창업하는데 밑천이 거의 안 드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밑천이 안 드는 거죠.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1년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. 다른 거는 뭐 하나마나 무조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왜 다른 거는 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. 왜 사람 써야 되는 그런 식당이나 아 이제 다음에 서울 갈 때는 제가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서울에서 사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부산은 옆에가 또 이 산입니다. 여기가 이제 성지곡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이제 저희들 회사가 이제 바로 어린이 대공원 요 앞에 있거든요. 바로 옆에 산이고 그리고 뭐 또 요쪽에는 또 조금만 가면 바다입니다.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기는 다른 데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설만 갔다 오면 이렇게 제가 빌빌거립니다. 자,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창업 그 초기 자본이 굉장히 적은 철학관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1년을 못 버틴다 그러면 다른 거는 할 것도 없습니다. 할 필요도 없고. 왜냐면 인건비 내야 되죠. 뭐 또 목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권리금 내야 되죠. 뭐 집세도 뭐 한 달에 뭐 얼마 내야 되죠.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 말아먹는 거는 뭐 금방 순식간에 여러분 밑천을 완전히 이렇게 탕진을 한데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철학가는 그나마 뭐 이렇게 비품 해봤자 뭐 책상하고 컴퓨터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홍보비 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.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계속 지출하는 부담스럽죠. 자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같이. 두 사람이서 만약 같이 하게 되면 한 사람에 50만 원만 내면 되죠. 그리고 세 사람이서 같이 하게 되면 한 사람에 한 40만 원씩만 내면 돼요. 다섯 명이서 같이 하게 되면 뭐 한 사람에 2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같이 뭐든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.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그 돈 부담이 훨씬 더 적죠. 야, 그럼 같이 하면 수입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죠.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1년 동안 수입이 지꾸리만큼밖에 안 될 거니까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부담하는 것만 결국 같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뭐가 좀 잘 된다. 돈이 많이 벌린다.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. 분명히 서로 돈 많이 가지려고, 마음에 금이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조금 마음이 안 맞아지죠. 왜 돈이 없을 때는 이제 내가 이거 다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옆에서 같이 해주면, 같이 부담을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? 그래서 수입이 적을 때는, 여러분들이 싸울 일도 없어요. 다툴 일도 없습니다. 서로 위해줍니다.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습니다. 라면 한 그릇도, 서로 나눠 먹습니다. 근데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. 이제 막 소문이 나고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제 고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많이 모으려고 난리부시가 나죠. 그때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쪼개집니다. 쪼개지니까 그때는 뭐 여러분들 따로따로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하든지 뭐 그때 돼서 여러분들 걱정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동안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.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집세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야지 아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요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구나. 요런 이제 입지 조건이 중요하구나. 고객들 대할 때는 요렇게 이제 뭐라도 하나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알게 되는 거죠. 이제 그 수업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둘이 합하면 100만 원이죠.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철학관을 내가 한
한번 잘해볼 거야. 그건 꿈입니다. 그건 여러분 혼자 착각이고 여러분 혼자 공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체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런 체험들을 해봐라. 근데 그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한번 해봐라. 뭐 둘이서 소음이 낸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돈이 잘 벌리면 알아서 서로 마음 상하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따로따로 차리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따로따로 차릴 때 이미 양쪽 다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둘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. 둘 다 잘 됩니다. 왜냐하면 1년이라는 그런 충분한 이제 초기 이제 그 저 겪어야 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되게 되는 거죠. 자, 제 말이 너무 모른장하고 매장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하다가 또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합심이 되죠. 근데 돈 많이 들어올 때는 그때 찢어지고 쪼개집니다. 그래서 저절로 그게 다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철학관 창업을 할 때는 절대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, 두 명 어쨌든 많이 모을수록 좋죠. 많이 모아야지 서로 부담도 적어지고 많이 모아야지 서로 힘이 됩니다. 요즘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. 말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목이 새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.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